문화일보 2024년도 8월 3일자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다음 주 여름휴가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투어 나설 듯이라는 기사입니다. 대통령이 아주 부지런해요. 지금 세일즈 외교에다가 대통령실 지역 방문 시 군인 격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휴가 일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휴가에 들어간다며 구체적인 휴가 기간이나 일정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역을 방문하면 군 시설에 가서 제복 입은 분들, 간부급 군인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갖게 될 것이며 지난해 휴가 때 경남 거제시장에서 민생 투어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여름 휴가처럼 바쁜 일상에 잠시 벗어나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면서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역시 지역 내수 진작을 위한 휴가 일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우리 국민과 언론과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 경제를 망치고 국가 이상을 떨어뜨리며 멍청하게 놀고 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그런 줄 알았죠. 모든 국민들이 82%가 세계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한 국가 6명이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나라를 위태롭고 경제적으로 망해먹는다고 생각한 나라들이,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6위에 6위. 그러나 OECD 국가에서 경제 상승률이 한국이 6위였어요. OECD 국가에서 34개 국가에서 경제 성장률을 우리나라가 6등으로 높았다는 거예요. 6위면은 OECD 국가가 어떤 국가입니까? 그 국가 중에서 6위를 했다면 아주 잘한 거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6위를 했어요. 우리가 늘뭐 10위권, 뭐 12위, 뭐 이랬잖아요. 뭐 그런데 6위였다예요. 지금 OECD 국가에서 경제 상승률이 한국이 6위였다니 역대 정부에서도 최고 아닌가요? 더군다나 8년 6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도 하지 못한 출산율 31% 상승률을 보였어요. 8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상승을 했어요. 윤 대통령의 기업을 배려하고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하며 방산과 원자력 등에서 엄청난 수출에 기여하고 향해도 했죠. 윤 정부에 들어서서 그동안에 저조했던 삼성, 현대, SK, LG 등 수출 흑자가 줄이어서 우리 국가 경제에 많은 참 디딤돌이 됐죠. 그게 많은 도움이 된 것은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윤 정부의 기업 풍토를 조성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옛날 문정부 때는 기업들, 뭐, 재벌들, 뭐, 상속세, 뭐냐, 하고 엄청 물어내고, 기업들 다, 뭐, 주식 팔아서, 세금 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 기업이 자기, 그 기업을, 그 자기 선친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그대로, 그걸 유지하면서 기업을 경영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세금으로.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 것을 다시 현실화 하면서, 기업들이 이제 저기, 원동력을 찾고 열심히 지금 일하고 뛰고 있잖아요. 오늘 문화일보 2024년도 8월 3일자 기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여름휴가 내수 진작 위한 민생투어 나설 듯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